그게 대부분 아니더라고. 임신, 개축, 개축, 임술. 남자예? 네, 남자 30살이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가빈, 백호, 백호, 정진, 정사, 오, 1대0이에요. 1대0이에요. 와, 시안하다. 그럼 시안해서. 이제 일단 인간이 개수가 축으로 태어났어요. 자기 계절에 태어난 거고. 태어난 거. 종쪽 봐야 되나 저거? 종 아닌 것 같은데. 종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월지가 축생활이에요. 그 축월에서 또 평관이라고 딱. 그렇죠. 평관이라. 진술 충격은 월지 자체로 기억기를 잡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못 잡는다는 것보다 웬만하면 안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는 원국을 정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어? 시험을. 원국은 그냥 뭐 평강적으로 봐야 되겠는데, 어? 이 경우는 네. 월지 자체로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돼요. 그러면 평강격에 인간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축월에다가 비급이 너무 중요하고. 사실 평관은 축, 네, 토가 강한 게 미월, 미토하고, 진술충미가 토가 강한 게 미토하고 술토예요. 진토는 모강지지라서 어차피 자기를 극하는 계절이라 이거는 별로 토가 강하다고 볼 수 없고, 축토는 자기가 극해야 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게 강하다고 볼 수 없고, 그러면 가장 강한 건 미토, 그 다음에 술토, 이렇게 보면 돼요. 어쨌든 억지로는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가빈 을묘로 넘어오면 이게 식상, 식상이 떴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그냥 괜찮다고 봐야 돼. 재산하니까. 자, 병정화는 조용신이거든. 그렇구나. 그러면 이때는 격이 이제 축토를 못 잡으니까 그냥 이걸로 잡아야 돼. 네? 어쩔 수 없이 가제격. 가제격인데 이런 경우는 가제격이 궁극정제. 그렇죠. 궁극정제기나 한데 축월이라 편관놀이라서 사실 비경급제가 아주 절대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경우는 가장 완전 성격으로 보기는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파격으로 보기도 애매한 경우예요. 무릎에 떠면 이때는 정강격, 네? 이때는 평강격으로 변경하죠. 이 운은 좋은 운은 아니에요. 자, 정강격, 정강격은 그냥 정강격만 있으니까 이때는 학교로 볼 수가 없잖아. 비터는 평강격에 이제 사실 용신이 없는 경우인데, 이때 일간이 좀 강한 편이라서, 네? 일간이 강하고 비극이 워낙 강한 편이라서 이때는 그냥 나쁘지 않아. 완전 파격으로 보기는 나쁘지 않아. 그냥 이런 좀. 절개왕이 뭐. 사주가 좋아도 안 돼. 지금 조운이 들어와서 지금 본인은 신이 좀 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친구 아주 큰 사업은 아닌데, 그래도 젊잖아요, 서른 살이잖아요. 근데 얘가, 이때, 초중반, 내가 그쪽 계통에 있는 애들을 아는데, 뭐 하는 얘 대부업은 아니고, 대부업 관련해서 이제 금융 중개해주는 업이에요. 이제 직원이 많고, 직원들이 수당을 가져가면 주로 인센티브인데, 그에 비례하는 게 자기한테 들어와요. 그러니까 직원이 잘 되면 자기도 되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는데, 16, 17년에는, 그때서부터 좀잘 됐는데, 17년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때도 돈이 없었고, 근데 이제 18년부터 돈을 벌었대요. 18년. 이게 이제 정관 들어온 거였지, 청관 지지로. 그래서 몇 년, 여태까지 벌어야 될 돈은 한해다번거 같아, 그때. 그래가지고, 2018년에 무술년이잖아. 네, 무술년. 무술기에 이렇게 뭐. 네. 이때 좋지. 그래서 이때는 막 지금도 격은 가질 격에 네. 간사를 들어오면 좋거든. 어. 무술기에 이때 보는 거야. 이제 내가 재격에서는 비급이 이렇게 있으면 편감 용신한다 그랬잖아. 네. 재생산을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때 비급이 강한 게 이게 정관 때 눌러주고 편감 때 눌러주고. 그럼 이때는 예, 대운에서 격을 만들고 쉐운에서 용신을 만들고. 그러니까 2018년 이때 19년 때부터 돈 벌었지. 지금은 괜찮나봐요.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돈잘 벌고 있습니다. 딴 애들 다 망했는데, 얘 혼자 지금 잘 벌고 있지. 뭐, 이렇게, 뭐, 혼자 신축으로. 동종 업계 5%도 안 남았는데, 혼자 잘 벌고 있어요. 이미, 네, 냅니다. 올해 결혼한대요. 올해 11월에. 그러니까 지금 이때도 본 거야. 이때. 네. 이때는 재끼 편의로 흘러갔어. 네. 그러니까 대운에서 격 만들고, 평운에서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갔거든. 근데 이민년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얘가 잘 되고 있어도 계속 잘 될지 의문이거든요. 내 생각에는 어쨌든 얘네가 우리 사무장 하나 또 이런 거 하다가 얘또 까먹는 것도 순식간이거든요. 근데 빨리 접어야 돼요. 빨리 접어야 돼. 괜히 붙들고 있으면 또더 까먹어. 근데 이제 몇 년간 경기 침체고 막 크게 2026년에 제일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 이제 한 2027년, 제 생각엔, 7년까지는 그냥 계속 안 좋아요. 그러면 얘가 계속 잘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지. 왜냐면 뭐,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그냥 해가지고 계속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병진 대운이나 정사 대운이나 일단은 우는 기본적인 거는 다 괜찮아요? 넘어갔거든. 또 이거는 또 조용신이 재승이면서 격도 되면서 조용신도 되잖아. 그래서 지금 대운에서는 받쳐줬는데 지금 이민 계면년이 문제예요. 지금 대운에서 재성을 쓰고 있잖아. 네. 쓰고 있는데 지금 또 공급 또 공급전기를 또 만들고 들어왔단 말이지. 그치, 그치. 그죠? 올해 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퇴직금 문제로 뭐 조금 그래가지고 날 찾아왔는데 뭐 약정서 같은 거, 뭐 문서 하나 만들어달라고. 근데 그렇죠. 그냥 올해 이제 결혼하니까 돈좀 나가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아니, 이민년을 지나면 또 값진 오니까, 2년만 지나면 또. 나갈 때 나는 이제 차를 그렇게 내가 이렇게 막 좋아하고 중요시하니까 차를 이렇게 잘안 보게 되는데 딱 나갈 때 포르쉐를 딱 들고 나가더라고. 내가 옛날에 포르쉐 상표도 몰랐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차를 사주고 여자친구 사주고 하니까 내가 그때 이제 알아보게 된 거지. 아, 차가 살려면 얼마나 하고 메이커는 뭐가 있구나. 이제 그 전까지 하나도 모르다가. 이민 계면은 좀 그렇고 갑질 의사도 괜찮네. 갑질 의사 영어 증미 이거 흘러가면 얘가 내가 여기서 청관의 비극에 관해서
이제 의심도 많고 배신도 좀 당했거나 아니면 당할 수도 있다 그랬더니 수도 없이 당해가지고 이제는 절대 안 당한다고 뭐 나한테 그런 서른 살짜리가 그러니까 이 무죄 사주들은 오히려 궁극적으로 결혼한다. 제 비겁은 해 오히려. 왜냐면 재산만 들어오면 다 두드려 깨버리니까 차라리 비겁으로 결혼. 응? 저럴 때는 진짜 천간에 그냥 어정쩡한 재산 하나 들어오는 거 진짜 나쁜 거지. 차라리 그냥 재산 없는 게 낫지. 아주 명주에 재산 제자도 보이지 않는 게 좋아. 그리고 얘는 또 이 형살도 있잖아. 네. 시간을 정확하대? 임순 시간? 네네네. 네. 자기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지지가 진수 충민을 믿고, 진수 충민 많은 애들은 이쪽 학문에 관심이 많아. 그쵸. 이제 수박 강화문은 안 들어오잖아요. 해오는 뭐가? 축술형은 아 그냥 그 자체로 아니 축을 왜 수가가 강하냐 축을 지금 위에 천간에 전부 순대 아 그렇구나 저처럼 원국 자체로 수가 강하구나 원수가 강하구나 비견이 천간에 비견이 안 뜨더라도 축을의 개수나 임수는 엄청 강한 거라고 봐야 되죠 축을 자체가 수왕지절이죠 수왕지절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지금 뭐 일주에도 추월이지. 그러니까 사주 자체 형사되는 일에 대한 소속 문제 이게 항상 시달리게 돼 있어. 항상 시달려. 걱정한 나는 그렇게 걱정되나 그랬는데 걱정돼가지고 맞더라고. 아 한 사람이 살짝 건드리고 나왔더니 전 직원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나중에. 퇴직금 문제로, 퇴직금 전문. 얘네 업계는 사실 퇴직금 없는데, 퇴직금 달라고 했대요. 원래 없는 걸로 하고 들어왔는데. 그래, 그러면 또 법적으로 참, 또 그러면 이제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니, 계약서 써도 주기는 줘야 되잖아. 안 주기로 그런 걸 써도 줘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근로기간 내에 쓴 거는 다 무효예요. 뭐, 퇴사 후에 쓰면 몰라도. 흔히 그 대부업이 되는 거는 뭐 MPL이나 이런 쪽에 그러니까 아니죠 그 대부를 직접 하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요즘 작은 대부업은 큰 돈 가지고 하지도 않지만 대부업 내고 돈을 직접 빌리고 이자나 원금 회수하는 업무인데 얘네는 대출 중개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OK저축은행에서 이렇게 돈이 나가면 얘네가 사람을 OK저축에 붙여주는 거예요. OK저축은행 그냥 20%씩 받잖아 이자를. 그게 이제 사고가 없으면 이제 큰 수익이 되는 거 결국은. 그래서 얘네들한테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수당을. 그 중개업인 거고. 네, 수당을. 수당을 주는 건데 옛날에 비해서 엄청 줄어들었죠. 옛날에는 이제 이율을 20%보다 훨씬 높게도 한때 받고 그래서 막 70몇 프로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었는데 법으로 정해놓은 네 지금은 이제 최고 세율 20%니까 중개업도 20%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뭐 대출 1,000만 원 하면 수당이 자기 수당이 한 1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엄청 적은 거는 그쪽은 예, 옛날에는 훨씬 많았거든요 엄청 계속 줄었어요 그러니까 1억을 하면 이제 100만 원 근데 힘든 거 똑같거든. 1,000만 원 빌려주나, 뭐 1억 빌려주나. 그렇죠. 일하는 거랑 똑같아도. 어? 대출 많이 권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당이 있기 때문에. 얘네 보통 구조가 그 회사마다 다른데, 이제 얘네가 이제 인센티브 10만 원 먹잖아요. 그럼 사장도 똑같이 10만 원 먹어요. 그거보다 조금 적을 수는 있는데, 그럼 직원들이 뭐, 각각 뭐 200만 원씩 10명이 벌어다 주면 내가 부르면 거의 2천이 남는 거예요. 그냥 불러만 보면 걔들이 이제 적게 벌지 몰라도 근데 이제 너무 적으면 안 붙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저축은행을 막 부도나고 그래서 직전에 그 가보면은 사장도 돈을 빌릴 수수료는 뭐 원래 정당하게 그 금융회사에서 뭐
상호신용금을 저축은행에서 먹는 건데 돈 빌리면 개인적으로 또 담당자한테 돈 줘야 되고 전무한테 돈 줘야 되고 사장한테 돈 들어가고 근데 이 금융업이 많이 생각을 해보면 미국 같은 데서 제조업하고 금융업으로 그 하는 게 가만히 보면 구조가 제일 깨끗해. 금융업이 이 사고가 나서 그렇지 뭐 그냥 뭐 다른 외적 요인이 없잖아. 돈 빌려주고 돈 먹는 거니까 자본주의 아주 최대 마지막 싸움이거든 저게. 그리고 국적상 공기가 깨끗하고 이게 이게 공해가 없잖아요. 그런 거 하면. 근데 중국은 매주 올릴 것 같아. 엄청 난리도 아니고. 그치, 그런 것도 있지만 제조업 같은 거는 뭐 다른 요인들이 많단 말이야. 가령 예를 들면 뭐 물건이 또 뭐 뭐가 또 수혜를 입었다거나 아니면 무슨 파동이 있다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경기가 나쁘거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요인들이 많지만 금융업은 그런 게 없잖아. 딱 돈 내고 돈 먹기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금융업 하는 것 같아요. 일요일날도 돈을 벌지. 걔들은 24시간 잘 때도 이렇게 이자는 이자는 시장 이자는 퇴근했다고 안 줘야 되는 건 아니지. 자본주의 마지막 단계가 금융업이야. M&A나 기업 안 하고 기업 사냥하는 거지. 그러니까 돈 가지고. 특이한 사주네. 특이한 사주.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불분명하니까 막 사는 거야, 아니 사는 거야. 외모는 훈칠해요, 애가. 덩치도 조금 있고 딱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지금 서른 살 배운 건 없죠, 근데. 서른 살에 그 손에 따른 거는 많이 살았다는 거. 그 아니 서른 살도 아니고 20대 초반서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야 안 가고. 이때부터 이제 재성이 들어오니까 동공 싶은 욕망에 뭐. 학교를 제대로 갔겠어. 그런 거지. 근데 이제 돈 이제 좀 벌었는데. 오는 사업이로 가면. 네. 아, 그래.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어쨌든 그냥 대운을 격으로 잡아서 괜찮다 그러고 그런 괜찮은 통변을 해줬어요. 그리고 근데 나는 아직 제대로 안 배워서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정확히 안다. 특히 이제 조우 때문에 선생님 말처럼 병정화 들어오고 이제 사움이 들어와서 일단은 조우가 좀 좋을 때가 있네. 지금 정사 대운에 들어와 갖고 갑진을사 아직 안 들어왔어. 이 병진 대운. 네, 병진 대운. 아니 이제 곧 들어올 거야. 왜냐면 이게 지금 이게 생대제가 2대운으로 받았대. 네네네. 네, 네. 정사대운 들어와 갖고 그 뒤에 아니요. 병... 지금 올해가 정사대운이 이제 시작됐어요. 서른 살이야. 아, 어? 어, 예, 서른 살. 어? 근데 왜 여기 31로 돼? 아, 31살이네. 31살이겠지. 임신년에. 31살. 31살이니까 아직 멀었어. 왜냐면 자기 생일 안 왔잖아. 1년 안 왔어요. 맞아. 2월 생일, 작년. 그러니까 내년에나, 또 내년에나 떼야 돼. 그러니까 개묘 지나서는 좋네. 뭐 갑진을사 병화 정미 괜찮네. 그다음에 또 뭐 무신 기후도 사주를 받았던 엄청 날 좋아하더라고. 좋아하고 막 톡으로 이제 궁금한 거 남기라고 했는데 뭐, 아 형님한테 친한 형한테 얘기 듣는 것 같아서 좋았다고. 그러니까 이거 비겸이 비겁이 많아야 되는 의심도 많지만, 대인관계도 좋아. 대인관계. 그런 것도 좋아. 친구들도 많고, 그런 대인관계도 좋아. 추골인 게 진짜 다행이네, 저게. 네? 어떻게 보면. 어죽지 않게 또 뭐 5월이나 뭐 이런 거 썼으면 고쳐볼 뻔했지. 그랬으면 저 병정화에 저 어떻게 할 뻔했어. 정정화 때문에 추월인 게 진짜 다르게 그나마도 그것도 축이 또 그 술에도 그게 평가로 돼 있어가지고